특별한 절대 보증시킬 건지. 잘 들어. 예. 진짜 중요한 거야. 앞으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한 절대 보증시킬 건지. 특별한 절대 보증시킬에서 무조건 알아야 될 거. 지금 여기 보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좌평균 나오면 나왔죠. 잘 봐. 잘 봐. 들어. 얘를 보고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평균에서 많이 봤죠? 우리 지금 평균과는 겁니다. 두 개 다 안 나면 이도 나는 거. 맞지? 얘를 보고는 조합평균, 기하평균. 얘를 보고 조합평균이 나는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그걸 줄여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산술기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무조건 알아가야 됩니다. 자, 산술, 좋아도 알아보면 좋죠. 알아보면 좋은데, 지금 일단 요것만 먼저 본다. 됐나? 나중에 2학기 들어가서, 실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비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봐주면 되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로는 전부 여기서 나와요. 알겠니? 여기서 언급할 게 없어요. 됐어? 굳이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걸로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산술평균은요. 자, 산술기하라고 본다. 맞지?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이걸 통틀어 쓰면 산술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술기하는요. 잘 들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 조건 애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요. 요거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때? 둘 다? 양수일 때. 자, 왜 그렇게 써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루트가 있어서요. 루트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 복소수는요, 허수는 실제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잠깐 배우고 끝이야. 맞죠? 그러니까 수체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걸 갖고 문제를 막 적용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 나머지 다 실수겠죠. 실수.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는 과정을 두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다시 둘 다 양수라는 과정이 나왔다. 그럴 때는 항상 산수기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99%가 맞습니다. 알겠어요? 됐니? 산술기하인데 요거를 양변에 분수 나오니까 좀 귀찮아서요. 양변을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요렇게 적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겠니? 양변 2 곱하면 됩니다. 그냥 맞죠? 요렇게 적게 나오고 이거 증명은 안 해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 양하면 얼마 돼요? a-2√ab+b인데요 √a-√b 전체 완전 제곱 신나요? 할까? 이거 √a가 이거 루트 A의 제곱이다. 맞나? 이거 넘어오면 집중하세요. 이 나오나? 플러스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지. 이 나오나? 이거 정량 얼마 돼요? 완전 제곱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거든요. 맞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왜? 지금 절대 분식에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야. 맞지? 지금 뭘 알아라? 요런 내용을 알아라. 외워라 이 말이야. 두 개 더한 거보다 아니 두 개 더한 게 두 개 곱한 거에 저 두 개 곱한 거에 루트 C고 2 곱한 거보다 무조건 뭐하다? 크거나 같다. 외워놔야 된다. 다시 A 더하기 B는 루트 2A 야 지금 그냥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외워야 됩니다. 산수기야. 다시 뭐?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 유진아? 대나 해봐라. 네. 이거 먹어봤나? 아니요. 해봐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AB보다. 알겠어요? 자, 일단 이걸 보고 산수기 하라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고 할 때? 둘 다 양수일 때. 자, 그러면 쌤 몸에 실수일 때야. 잘 봐. 이거는요. 코시 슈왈츠. 가는 놈이. 자, 다시 코시 슈바르츠 됐나? 네. 코시 슈바르츠 분식인데 잘 들어. 코시라는 놈하고 슈바르츠라는 사람 이름이야. 둘 다 각각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뭔가를 처음에 뭘 했고 그 다음 나도 잘 몰라. 일단은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분식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잘 봐라.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얘는 뭔데요? 양수가 아니고 뭐예요? 실수예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는지. 이거부터 봐봐. 얘는 개수, 얘는 문자, 얘도 개수, 얘는 문자지. 맞나? 개수끼리 제곱한 거 더한 거랑 문자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는 얘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얘들 조합한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도 증명하면 됩니다. 그냥 풀어서 귀찮아서 하지만. 자, 일단은 다시 얘기한다.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랑 뭐 이거 이름 뭐라 했어? 산술 기하. 얘는 무조건 필수인 줄 알겠어요? 무조건 필수예요. 다시 산술기와 코시슈바르츠는 까먹으면 안 돼요. 됐나? 특히나 산술기와는 최대와 최소값을 가장 많이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식에서 최대값, 세대값,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는 가장 큰 거.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뭐였어? 중3 때.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찾았지. 맞나? 그거 수원에서 해봤지만 써먹었어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서 했고요. 두 번째 뭐 이거 두 번째가 뭐냐면 산수기예요. 세 번째가 미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세 개를 제일 많이 쓰고 나중에 돼버리면 얘랑 비중에서 미분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도 얘를 두 개를 쓴다. 알겠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산수기의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도 한번 뗀 적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커시 슈바르츠 공식도 알아야 돼. 됐죠? 알겠죠? 꼭 알아야 됩니다. 쌤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대요. 어? 이거 나왔어요, 쌤. 둘 다 0보다 크대요.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건데? 산수기였어라는 거야. 문제 포인트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고. 알겠어? 자, 1대 문제에서 뭐 하래? 2A 더하기 5B의 세수값 구하라나? 그럼 2A 더하기 5B 하는 거 잘 봐라. 2A 더하기 5B래요. 쌤, 아까 산수기하고 뭐였어요? 두 개 더한 거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럼 얘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 그럼 두 개 더한 거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 2 루트 2a 곱하기 5b입니까? 맞아요. 산수기와 공식과 똑같이 쓴 거야. 맞지? 정리하면, 쌤, 얘는요, 어떻게 돼요? 2 루트 얼마 돼? 10ab 됩니까?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얘나 얘나 분명히 언급할 거야. 지금 문제에서 ab가 10이라 했나?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이면, 10 곱하면 100이니까 루트 100 얼마 나와? 10. 그럼 이거 얼마 돼? 20. 어? 그러면 쌤 여기 나오는 2a 더하기 5b라는 거는요 못해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얘가 2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가장 작아봤자 얼만데요? 20이 알겠어? 됐나? 자 쌤이 아까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때 문제에서 가장 물음 그때 a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2a 더하기 5b가 20이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을 때도 있다고 가끔씩. 알겠니? 그때 넣냐 하면 얘랑 같을 때 얘가 나온단 말이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등호가 가장 작은 값일 때는 A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일 때는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내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해서 20이래. 그러면 같다는 말은 얘가 각각 얼마씩 가져가야 돼? 10씩 가져가고 그때 A값을 물었으면 얼마 돼야 돼? 5.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B값은 2. 알겠니?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지금은 그냥 최고값 또는 최대값만 묻기 때문에 결과만 보면 되지만 과정에서 이 두모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묻는 때도 있다고요. 두모는 뭐랑 같을 때? 앞에 둘이가 같을 때 성립한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 책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두모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적혀 있었어. 됐지?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면 어떻게 돼? 3a 더하기 b가 12가? 그러면 똑같이 3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 루트 3ab보다. 이해됩니까?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러면, 쌤, 얘는 얘가 얼마인지 나와버렸거든. 얘가 얼마래요? 그러면 12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3ab보다. 맞나? 양변을 2로 나누면 6대나 이거 없어지고 6대지 맞나? 쌤 시간을 적기 귀찮아서 그냥 약분한다고. 네. 맞지? 그 다음에 6도 나오면 뭐해? 푼다 우리? 제곱. 그럼 얼마 돼요? 36. 얘는 3AB 되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다. 루트 나오면 제곱해서 푼다. 맞지? 맞나? 근데 그게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였어? 둘 다 양수일 때. 그게 여기서 이미 만족하게 돼 있거든. 맞니? 자 일단은 양변의 3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1이 나오나? 그럼 AB는 무조건 뭐보다? 12보다? 작거나? 아니요 AB는 무조건 1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AB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가 돼? 12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되겠어? 그 다음 볼게요. 자 수고 봅니다. 쌤 봐봐. A가 0보다 크대요. B가 0보다 크대요. 또 뭐 묻는 것 같아? 산수기가 묻는 것 같네. 근데 쌤이 좀 더럽게 나왔어요. 맞지? 맞나?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산수기가 풀 때, 봐봐. 산수기가 풀 때 문제 정리를 좀 편하게 하려면 얘가 약분이 되면 좋겠죠. 그럼 루트 안에 거기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맞지? 약분이 되게 한다면 얘랑 역수관계가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
맞죠? 그럼 한번 볼게요. 쌤, 1은 어떻게 합니까? 분배, 일단 분배 풀으세요. 일단 분배할 수 있죠. 분배 풀게 앞으로 풀면 얼마나? 9의 2. 9의 2 나오니? 중과제 두 개 풀면 얼마나? 1. 이거 풀면? 9. 그럼 10 나오나? 좀 이따 잡자. 뒤에 거 풀면 얼마나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맞지? 그럼 얘 산수기야, 쓰래. 쌤, 이 산수기야 세 개짜리 명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할 수 있다. 왜? 봐봐. 10은 숫자지. 네. 얘 최대한 최소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 이미 고정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 얘의 최소라는 말은 얘의 최소만 구하면 되지. 어차피 무조건 10은 더해줘야 되니까. 맞나? 이거의 뭐뭐 구하면 돼? 최소만 구하면 되나? 이해됩니까? 네. 맞아요? 네. 어차피 얘들 둘이 더한 다음에 10을 더하라고 말하니까 10은 어차피 고정된 값이고 앞에 거 두 마리가 가장 작아지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 사주기야 뭐하죠? 어? 쌤 딱 봐봐. 얘랑 얘랑 뭔데요? 역수. 맞지? 문자 없어지겠지? 산수기에 집어넣으면. 그래, 정리해보자, 이 말이야. 얘 쌤 빼집어내보니까 9ab 더하기 ab분의 1은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9ab 곱하기 ab분의 1로. 맞니? 약분 나오고 나면요, 어, 쌤 이거 약분 나오고 나면 이거 9 루트 그니까 얼마 되고? 3 되고 2 곱하면 6 되네요. 그러면 쌤 얘는 일단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6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나?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봤자 얼마가 돼요?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봤자 얼마밖에 안 나온다고. A에 어떤 수를 집어넣고 B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A,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누구 마음대로 집어넣어 봐도 무조건 얘는 뭐 나온다? 가장 작아봤자 6이야. 그럼 얘의 최소값이 6이니까 이거의 최소는 얼마 돼야 돼요? 16이 되겠죠. 앞에 10을 더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2번 보면 x가 1보다 크대요. 자, x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자체는 어쌤 아까는 양수해야 된다면서. 맞지? 맞나? 근데 이렇게 준 이유는요, 얘가 있기 때문이야. 자, 얘가 있기 때문이야. 얘가 분모에 지금 뭐가 나왔어? x-1 나왔지. 그래, x가 1보다 크야 얘가 뭐가 돼버려? 0보다 클 거 아니야. x가 1보다 커야 얘가 0보다 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면 쌤, x가 1보다 큰 거는 x-1이 0보다 크다를 나타내준 거구나. 그럼 이제 별거 없다는 거 확인했다 맞지? 그럼 이제 산수기가 써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둘이 계산해서 둘이 계산 아까처럼 두 개 더한 거나 두 개 곱한 거 둘 중에 이제 조건이 나오면 좋지만 이런 거 없지 지금. 맞지? 그러면 내가 임의로 루트 안에서 약분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적지 마세요. 2x 더하기 x-1분의 8을요 산수기가 써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2 루트 2x 곱하기 x-1분의 8이 되겠지. 이거 약분할 수 있습니까? 약분 못하죠.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기에 힘드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애초에 다시 역수관계를 만들어주라 이 말이야. 얘가 x-1이라면 얘도 x-1 형태면 풀기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에 x-1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그러고 플러스 x-1분의 8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됐어요? 그럼 이거 산수기에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x-1이 약분되버리니까 숫자만 남겠잖아. 맞지? 단, 문제에서 나오는 얘랑 내가 만들어낸 얘는 같은 식이 아니야. 맞지? 그럼 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자, 생각해봐. 이거 분배 풀면 2x 나오니? 2x 나오지. 근데 지금 떡이 뭐 알아서 생긴 거야? 마이너스 2가 더 생겼으니까 나는 뭘만 더해주자? 플러스 2만 해주면 실제로 2까지 나오는 놈이랑 얘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문제하고 똑같아져 버리지. 2는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얘의 값만 구하면 돼. 맞나? 이거의 산수기하만 쓰면 된다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네. 됐나? 다시 이 문제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약분되게 얘와 얘를 만들어준 거야 내가. 맞죠? 이거를 내가 변형해서 만들어준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합시다. 쌤, 이거 약분되니까 산수기가 쓸게요. 얘는요, 2, 자, 요거 전체가 아닌데 요거만 끄집어 쓰는 겁니다. 2에 x-1 더하기 x-1분의 8은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 루트 2에 x-1이랑요, x-1분의 8이랑 곱한 겁니다. 맞니? 근데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이제 참 이쁘게 날아가겠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6이니까 4가 4, 2,
8로 바뀌어버려요. 어? 따라서 쌤 인원의 최소값은 8이야. 얘는 무조건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가장 작아봤자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봤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8이 되는 거지. 맞나?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랬기 때문에 얘 최소값은 8이 되버려. 이해되나? 얘 최소값은 8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얘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 10.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힘듭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어, 마음에 드네. 자, 읽어봐. 예? 읽어봐야 입에 배입니다. 맞죠? 읽어봐야 입에 배어. 단순기하도 읽어봐야 입에 배입니다. 됐죠? 입에 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투리 지셨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뭐라 해야 되노? 표준어 뭔데? 읽는다. 익히다.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읽어봐야 입에 배입니다. 아 참. 이래 얘기하니까 씨 딱 나. 말이 당하지. 자, A, B, X, Y가 실 수 있대. 어, 쌤 보자. A, B, X, Y가 실 수 있대. 됐니? 맞나? 네. 어, 쌤 이거 실수래요. 되는 거 지금 무슨 조건 줄 거야? 누구 거 써라? 어, 코스 슈바르츠 쓰라고 하는 거지. 맞나? 이거 뭐 증명해라, 가서 너. 자, 아, 기차가 나쁘고 너무 같은만.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분배 풀자. 나 하나씩 풀자. 어려운 건 아니야. 귀찮아서 간 거지. 앞에 풀면 어떻게 돼? A제곱, X제곱. 맞나? 더하기. A제곱, Y제곱. 맞니? 네.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이야. 누가 적을 필요 있나? 그냥 보면 되지. 얘랑 얘는 풀면 어떻게 나와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EABXY 맞나?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맞지? 자,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라는 건데? 빼라는 거죠. 맞나? 빼가지고 얘보다 큰 거 밝혀주면 되잖아. 맞아요? 빼서 얘보다 큰 거 밝혀주면 되지. 그러면 쌤 이거 얘 나눠 갑니까? 네. 맞죠? 얘 나눠 가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쌤 얘는요 다시 푸니까요 A제곱 Y제곱 빼기 E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래 돼요. 맞니?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완전 적으시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지금 보세요. 이거 AY 맞나? 이거 AY 이래 넣을 수 있죠? 이거 BX, 이거 BX 넣을 수 있니? 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자로. 그 다음에, 이거 크로스하면 얼마나 나와요? ABXY 나오지. 이것도 크로스하면 ABXY. 그럼 두 개 다음에 EABXY 나오지. 맞나? 근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나? 따라서 쌤이 정리하니까, 뭐래요? A, 와, 이거 뭐 이상한데? 왜 AY 나오는 거야? 아, 알지, 알지. 쌤 증명하고 있죠.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면 됩니까? 네. 근데 쌤 이거 완전제곱식 맞아 아니야? 맞아요. 완전제곱식은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실수니까 이해되고 있나? 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 원리식의 부등호도 따라간다 했지? 이해 안 되나?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했잖아 내가. 맞지? 그래서 증명한 거야. 네. 됐나? 그럼 땡땡땡해서 이거 한번 더 적어주면 되죠, 공식. 네. 귀찮아, 안 적지 마. 네. 자, 2번.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코시슈바르츠 공식 한번 써보자, 이 말이야. 됐니? 네. 됐어요? 코시슈바르츠 공식이 뭐였어요? 위에 여기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하면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네. 정리합시다. 똑같이 가자. 어? 쌤, 얘 최대값 최대값 구하래. 얘들 결합되어 있는 놈이지. 네. 결합되어 있는 놈이 여기 있지. 맞지? 똑같이 합니다. 그럼 여기 뭐하는데? 3x 더하기 4y의 제곱입니까? 네. 그럼 똑같이 맞다. 그럼 여기 뭐 있어? 따로따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네. 맞나? 그럼 여기 앞에 상수는 어떻게 돼요? 안 나와도 할 수 있을 거야.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래 되겠지? 네. 맞아요? 네. 따로 문자 따로니까. 됐어요? 그러면 쌤 여기 앞에 이거 얼마 돼요? 여기 앞에 이거 얼마 돼요? 16 곱하기 9. 이거 25가? 네. 맞나? 그럼 쌤 이거 25대요? 맞나? 맞아요. 얘는 얼만데요?
9의 문제에서 네. 곱하면 이거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이다. 그럼 내가 조금 보기 이쁘게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은 200, 그러니까 15의 제곱 다 상관없죠. 이거 5고 이거 5제곱이 이거 3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15의 제곱이겠지 뭐. 맞나? 맞아. 25 곱하기 9하고 있지 마라. 25는 5제곱이고 9는 3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15의 제곱이겠지.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나온다.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이 15의 제곱과 잡고 나갈 때 어? 쌤 제곱식 2차식이 사이값으로 나오면 작거나 맞다 맞지? 그럼 얼마 돼? 3x 플러스 4y는요 뭐보다는 15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맞나? 따라서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15. 15.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 했으면 마이너스 15. 이해되나? 예. 됐어요. 끝! 아 진짜 자. 한동안 영화 안 보겠죠, 이제. 중단을 빼고. 자, 일단 마지막 문제는 한동안 마지막 문제. 작업이면 저렇게 해요? 네? 작업이면 저렇게 해요? 이거 루트 씌우면, 이것도 루트 씌워야 되거든요. 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응. 자. 자, 옵니다. 아, 잠깐 싫어서 시간이 왜 생긴가요? 아니, 너가 지금 했던 거, 금방 했던 게. 시간이 없어. 자,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이거 안 가나? 네. 근데 4가 뭔데요? 2제곱이잖아. 아까 똑같은 케이스잖아. 제곱제곱으로 나와있으면 이거 제곱되기 전 거 사이값으로 둔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 227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의 길이가 10m인 철명으로 막아서 삼각형 모양의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친 거죠? 삼각형 모양으로 창고 만들면 못 쓰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다음 부분은 나중에 알아야겠지. 자, 일단 삼각형으로 만들었대요. 이 창고의 넓이가 넘어가는데 최대값. 쌤 그럼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 맞죠? 맞나? 이등변이란 말은 없어요. 됐나? 빗변의 길이가 10인 거라고만 얘기 나왔지. 그러면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피타고라스 공식 뭐 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죠. 맞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입니다. 그 다음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맞지? 근데 뭐가 필요해요? xy가 필요하지. xy가 필요하죠. 뭘 물었으니까? 넓이를 물었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맞나? 그럼 이제 뭐 써야 돼요? 잔수기요. 똑같이 한번 써보자. 쌤 이거 두 개 다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더했대요. 맞나? 그럼 원래 그냥 하는 대로 해봐. 이거 무조건 약수 아이가? 이거 무조건 약수 맞지? 네. 맞나? 그럼 산수기가 쓸 수 있잖아. 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2루트 x제곱 y제곱은요? 어 근데 쌤 이거 나갈 수 있었어. 제곱 떼고 루트 떼면 날아가지. 그럼 얘는요? 어떻게 돼요? 2xy가 되네요. 맞나? 근데 쌤 아까 이 논을 보고 우리 얼마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럼 어? 이렇게 나오네요. 맞네. 그럼 xy는요? 무조건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5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50이지. 맞나? 근데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래요. 쌤,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xy거든요. 맞나? 이거의 뭘 구하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잖아. 맞아요? 2분의 1xy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잖아. 2분의 1은 상수고 어차피 이게 커지려면 xy도 커져버리면 되지. 근데 xy가 가장 커봤자 얼마를 못 벗어나? 50을 못 벗어나.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버려요? 20. 2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xy가 50일 때 최대값 25가 된 거거든요. 됐니? 네.